좀 크게 그려주세요. 네. 헐, 이거. 아니, 따봉하려 했는데, 욕 같아요. 한번 보실래요?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. 아, 패드한테 이걸. 못 보여줄 것 같은데. 아, 보여줘요. 보여줘요, 그냥? 아, 이게 따봉이에요. 따봉. 제가 근데 그림을 못 그려서, 따봉이에요. 3연승 한 것도 있지만, SK텔레콤과의 천적? 좀 안 좋은 관계를 거의 정리한 것 같은데, 좀 소감이 어떤지. 일단은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던 팀이잖아요, 올해 들어서. 그래서 오늘 승리가 더 값지고, 더 기쁘고, 이제 저희가 뭔가 더 한 발자국 더 성장한 것 같고, 너무 좋아요.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좀 준비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지, 어느 부분까지? 그냥 경기 준비는 이제 평소처럼 네 했고요. 그냥 뭐 모든 경기 다 똑같지만 이번 경기는 특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그러니까 잊지 말고 실수 안 하고 저희의 플레이를 보여주자가 목표였습니다. 그 1세트 거의 후반에 그 본진 들어왔을 때 아지르 궁하고 한타 싸움에서 사람들이 오 막 놀라웠는데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? 그때 이제 저희가 아마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용인과 바텀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상대가 좀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뒤로 조이면은 좋은 그림이 네 나올 것 같아서 조여보자고 했는데 이제 저 없이 저희 팀이 너무 잘해서 저가 도착하기도 전에 한타를 이겼더라고요. 네, 너무 좋았습니다. 네. 이제 2세트 때 저희가 초반에 좀 약한 느낌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좋은 느낌의 챔피언들이었는데 이제 딱 미드 할 때가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턴을 잡아오면서 좀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있었던 타이밍 같은데 그때 미드에서 이제 한타를 했다가 5명이 다 죽어서 네 많이 망한 것 같아요 그때. 네. 그럼 카직스를 선택한 것도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었나요? 어찌됐든 카직스가 후반 사이드에서 잘라먹는 게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막 그렇게 세지는 않고 네 카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네 후반을 바라보는 챔피언이죠. 그 데프트도 얘기했지만 서머 시즌 되게 기대하는 선수가 네. 자신감은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막 크게 차이점은 못 느꼈었는데 이제 첫 경기를 이기고 네 그때 MVP 두 번을 받고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10개 팀 탑라이너 중에서는 네. 좀 몇 등 정도 생각하는지? 뭐 탑라이너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팀이 1등이니까 1등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요즘에 다양한 워낙 챔피언이 폭이 되게 넓던데 조금 어떤 챔피언 좀 뭐 탑파이크라든지 뭐 요즘에 좀 유행하는 챔피언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. 네, 탑파이크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 이제 넓은 챔피언 폭 저희 팀이 그래도 가장 네, 챔피언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벌써 많은 챔피언을 한 것 같아요. 중복되는 챔피언이 카밀 한두 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, 앞으로도 더 많은 챔피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킹존이 현 메타에서 가장
가장 잘 맞는 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아무래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, 팀 게임이. 네, 저는 항상 감독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팀원과의 믿음, 신뢰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진짜 더 다른 팀보다 더 끈끈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다 같이 한 번에 하고 네, 그런 게 지금 현메타에 맞는 것 같아서 네. 그러면 마지막 이제 아프리카전 다음 경기인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 자신 있나요? 네, 아프리카전이라고 뭐 따로 이제 거기 아무래도 요즘 다 선수들이 폼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냥 방심하지 않고 또 저희가 할 플레이를 하고 실수 안 하면은 네,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.